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건망증을 앓고 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처음엔 지갑을 놓고 가거나 서류를 깜빡하거나 한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양말 신는 것도 깜빡하는 정도가 되었다. 항상 무언가를 잃어버리던 내 뒷바라지를 해주던 아내는 어느 날 정말 지겹고 힘들었는지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이런 태도를 보일 줄 몰랐던 나는 얼떨결에 같이 화를 냈고 격한 싸움으로 이어졌다. 싸움 뒤 아내가 사라져버렸다. 경찰에게까지 실종신고를 해보아도 아내는 찾을 방도가 없었다. 없다. 어디로 간 것일까? 이상한 것은 아내의 지갑도, 옷도, 통장도, 신발도 그대로였다. 어떤 환자가 입원을 하였다.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서 말했다. 좋은 뉴스하고 나쁜 뉴스가 있어요. 나쁜 뉴스부터. 환자분은 병에 걸리셨어요. 그럼 좋은 뉴스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의 병에 환자분 성함을 붙일 거래요. 첫 번째 이야기. 나는 건망증을 앓고 있고 싸움 뒤에 아내가 사라졌다고 한다. 허나 도망갔다 하기엔 아내가 들고 가야 할 것들이 집에 있다. 아내는 나로 인해 싸우다가 살인을 당했고 나는 그걸 잊었다. 두 번째 이야기. 환자가 걸린 병에 이름을 짓는다는 걸 보아 원래 이름이 없는 병이다. 고로 최초 발견된 병이고 그 말은 즉슨 희귀병이다. 간호사는 그걸 최초로 발견해 이름을 붙일 수 있어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있다.